속칭 그 대박 꿈이라고 할까요? 꿈을 꾸고 나서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또는 이제 뭐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좋은 연분을 맺거나 이렇게 좋은 일로 이루어진 그 사례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뭐 뜻밖의 막대한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거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재물이나 이권이나 기타의 행운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소시민들이 가장 쉽게 현실에서 어떠한 막대한 재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였죠. 저도 오늘 청량리에서 복권 3장, 3,000원어치를 샀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에 샀는데요. 그 불황일수록 지금 로또 판매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 21가지로 분류해 놨는데요. 일단 돼지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알죠. 돼지 꿈 꾸면은 좋다. 돼지가 이제 쑥쑥 커나가고 그 물물교환의 상징으로 돼서 옛날에 돼지 한 마리 가져가면은 쌀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돼지 꿈은 좋다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변과 관계된 꿈이다. 변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똥, 오줌. 이게 이제 재물의 상징이 또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농경사에 바탕 두고 있는데요. 이 똥이나 오줌을 이제 삭혀가지고 거름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거름으로 썼으니까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소중한 거죠. 농사 짓는데 똥이나 오줌을 삭혀서 했으니까. 사례를 보면은 똥이나 오줌이 아니라 아주 뭐 이렇게 누가 토한 거, 토한 것 그런 오물, 그것도 또 재물의 상징으로 실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제 저 밑에 이렇게 내려보면요. 요런 이 맑은 물의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의 경우에 조그만 뭐 이렇게 밭이라도 있든지 하는 분들은 맑은 물이 이런 상징이 된다는 걸 재물의 상징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소중하죠. 또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꿈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흙 같은 것도 좋죠. 이 누런 황토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요. 역시 물이나 황토 흙이나 똥, 오줌 뭐 이런 것들이 농경사의 바탕을 두고 재물의 상징으로 실현이 됩니다. 세 번째, 조상이 나타나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조상 꿈으로 이렇게 로또 복권에 됐다는 분들이 통계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조상이 나타나서 어떠한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하고 4번하고 좀 비슷한데요. 요거는 이제 조상이 단지 나타나서 어떤 좋은 말씀이나 물건을 주는 경우고, 계시적으로 당첨을 알려주는 꿈에도 역시 이 대상이 조상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뭐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심지어 뭐 동물이 뭐 물고기가 말을 한다든지 두꺼비가 말을 한다든지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및 귀인과 만나는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 및 귀인과 만나는 꿈이 있는데 이 경우에 좋게 전개돼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만 봐도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의 이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만나서 뭐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악수를 하거나 뭐 명함을 받거나 또 귀인이라고 했는데 뭐 연예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예인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성행위를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대통령 꿈이나 귀인 꿈 꿨다고 또는 돼지 꿈 꿨다고 반드시 재물로 이권에 이러한 로또 당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돼지 꿈의 경우에도 돼지가 집에 들어왔다. 돼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실제로 재물의 상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돼지 꿈이 탐험으로 실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및 귀인과 만나는 꿈을 꾸고 탐험으로 실현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러시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뭐 좋은 시간을 가졌다면 로또를 한번 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죠. 여섯 번째 그 숫자와 관련된 꿈인데 이전에는 없었지만 로또로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의외로 숫자와 관련된 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꿈에 그 숫자가 꿈에 보입니다. 3, 8, 20, 30 이렇게 꿈에서 숫자가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본 숫자대로 그 로또의 번호가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어떠한 그 숫자와 관련된 꿈을 꿨을 때
번호를 꾸준하게 찍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내 꿈에 어떠한 숫자가 이렇게 꿈에서 봤다. 꿈속에서. 뭐 잘 되기로는 이제 어떠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3, 뭐 5, 8, 24, 36 이렇게 부모님이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행의 꿈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는 꿈도 있고요. 이 공통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이 성행이 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어떠한 두 대상이 결합되는 거죠. 결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행이 하는 것도 남녀가 이렇게 결합, 우리말로는 이제 얼다. 이렇게 결합하는 게 있고, 결혼하는 꿈도 있는데,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이제 하나 가지 단서가 부른다면 기분 좋게 성행이 하는 꿈이라든지 뭐 결혼하는 꿈을 꿨을 때는 로또 복권으로 당첨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모르는 관심도 없었는데 동네 슈퍼 아줌마하고 아주 진한 성행이 하는 꿈을 꾸고 뭐 복권이 됐다. 또는 어떤 뭐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는데 복권이 됐다. 자, 이렇게 보면은 7번의 성행이 꿈이나 결혼하는 꿈, 계시적으로 당첨을 일러주는 꿈, 뭐 대통령의 귀인과 만나는 꿈, 이런 거 보면은 역시 밝은 꿈이 좋은 일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있다. 좋은 거 하면은 좋은 거 된다. 그런데 문제는 좀 우리를 조금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시체와 관계된 꿈이 시체 꿈으로 또 이 복권에 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와 관련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또 자신이 죽는 꿈이 이게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시체 꿈을 꾸고 복권에 되고 자신이 죽는 꿈을 꾸고 복권에 됐다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야 꿈이 반대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상징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은 꿈 속에서 시체는 이제 어떠한 그 성취물 완성물 어떠한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꿈 속의 사례를 보면은 뭐 땅 속에서 시체가 튀어올랐다든지 어떠한 시체를 갖다가 많이 보거나 뭐 이렇게 주변에 넓이하게 사람이 죽어 있었다 하면은 이것이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나 완성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시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꿈은 복권에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요. 죽는 시체가 된 것이 성취와 완성과 뭐 이런 의미로 되고 있습니다. 9번에 자신이 죽는 꿈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꿈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꿈을 꿨다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배달을 하던 이제 중국집 배달부가 오토바이에 치여 죽는 꿈을 꿔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는 꿈을 꿨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이 사람이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나쁘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탄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물로 실현돼서 새롭게 어떠한 사업을 벌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는 꿈이 새로운 탄생인데 이게 처한상에 따라서 대학에 합격하거나 막대한 재물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새롭게 해서 죽는 꿈이 좋게 되고 이 죽이는 꿈은 이것도 상징 의미로 보자면 죽인다는 것은 제압, 굴복, 복종시키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죽이는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다란 호랑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은 호랑이로 상징된 커다란 이권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를 내 손아귀에 넣는다는 거죠. 네, 죽인다는 거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하고 복종시키는 건데 이 경우에 죽이는 꿈이 호랑이로 상징된 거대한 이권이나 재물을 획득하는 거니까 소시민의 경우에 이런 꿈을 꿨을 때 복권을 좀 사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갖다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인다는 것은 제압, 정복, 굴복을 강요하는 거죠. 이건 우리 언어에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너 새끼 죽을래? 이렇게 그러면 너 새끼 죽을래는 너 새끼 죽고 싶어? 상대방에게 굴복과 복종을 강요할 지게 죽인다. 이렇게 19번째 피와 관련된 꿈인데 우리 피라는 게 이게 정신적, 물질적 어떤 액기스에 해당이 됩니다. 피가 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가 우리의 아주 고귀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대개 산에 보면 피를 자신한테 묻히는 게 좋습니다. 뭐 용의 피를 뒤집어 썼다.
또는 이제 뭐 피가 젤리처럼 뭘 나를 따라왔다 이런 건 좋은데 내가 이 저 코피 흘리는 거 특히 쌍코피 흘리는 거는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쌍 피를 흘렸으니까 어떤 전개를 보이냐가 중요하겠죠. 반드시 재물이 아니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산 속에 사는 사람이면 산산 발견 또 유물 발견 어떠한 이제 뭐 도자기를 갖다가 발견해서 보상을 받든지 시합에서 우승 합격 또는 이제 총각 천혜경에 연분을 맺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산 자기가 땅값이 올라서 대박을 얻거나 또는 환자인 경우에 질병에서 회복되는 꿈 등 해고를 불러온 일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의 이해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세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나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